저 기억 안 나세요? 왜 어제 버스 엉덩이. 예, 근데 여기는 어떻게? 아, 어제 오빠가 경찰서에서 학교될 때 들었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만날 줄은 몰랐... 어머, 우리가 진짜 인연의 인연인가 봐요, 그죠? 그래서 용건이 뭔데? 밥 살게요. 제가 원래 신세 주고 그냥 못 넘어간 아주 깔끔한 성격이라서. 됐다, 그냥 먹은 걸로 할게. 나 지금 알바 가야 돼서. 너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니? 저 웬만하면 좀 길게 입지. 이거 이미 한 달 내... 오빠! 아, 같이 가요. 아니, 그냥 어제 너무 고마웠어가지고. 와, 여기서 알바를 하면 팔이 됐다 써야겠다. 이거 아이스크림 풀 때 엄청 힘들지 않아요? 막 풀 때 보니까 막 팔뚝에 힘줄 막 쏟고 그런... 오빠 주말에 알바 없죠? 토요일날 뭐 해요? 교회 가. 일요일은요? 절에. 그럼 저랑 심야 영화 봐요. 슈퍼맨 리턴즈. 봤어. 아직 개봉 안 했는데. 오빠 집 어디예요? 난 보은동인데. 미안한데 방해되니까 그만 가줄래? 사장님 오시면 손님하고 노닥거린다고 나 잘리거든? 잘리면 더 좋은데 나. 오빠 저 수학과에 안 하실래요? 과외? 지금 저희 엄마가 저희 과외 선생님 찾고 있거든요. 제가 엄마한테 말해서 돈 진짜 많이 드리라 그럴게요. 오빠 저 과외쌤이요. 네? 응? 네? 골치 아파. 그거 하려면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. 일주일 두 번 두 시간 기준으로 월 30. 아니 40. 자,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 변곡점에 대해 뭐다? 대칭이다.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 맛있다. 나는 세상에서 이 딸기가 제일 맛있더라. 좀 공부 좀 하자, 우진아. 어? 너 감기 때문에 수업 땡긴 거 다 보충해야 되거든. 아니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에너지 짱인 애가 뭔 감기는 그렇게 자주 걸리냐? 편도선이 커서 그래요? 입대쿠고요? 볼래요? 다음 문제로 가서. 입이 크면 키스하는데 유리한가? 쌤은 그 키스 몇 번 해봤어요? 난 키스 잘하는 남자가 좋은데. 그 키스 말이에요. 그 너무 오래 하고 그러면 막 입이랑 혀랑 막 안 아프고 그런가? 누구는 막 한 시간 막 두 시간 넘게 하고 막 그런다는데. 아, 아 진짜 너 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? 선생님 와이프야. 모가지 올려라 얼른. 어? 조그맣게 까져가지고. 나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데. 산낙지 먹다가 목구멍에 콱 들러붙어서 숨 막혀 죽을 만큼 좋아하는데. 완전 레알 진심. 난 진짜. 아니 넌 무슨 고백까지 그렇게 똘끼가 충만하냐? 뭐 그래서 귀여워 죽겠어요? 그럼 귀여워요. 내가 허락할게. 자. 난 쌤이 막 이렇게 해주면 막 행복해지다. 아무래도 그때 성감되는 욕이 정수리인가 봐요. 너 진짜 너 진짜 너. 선생님 얼굴 빨개졌어. 귀여워. 어디가 빨개져 내가? 아이고 딸기 같은 생각. 너 진짜 혼날래 진짜? 어? 괜찮아? 또 연락하는 거 아니야? 선생님, 안 가시면 안 돼요?